안녕하세요, 여러분. 곤지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인류학 박물관에 가보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마침 시장이 열렸습니다. 시장이 열렸습니다. 저기를. 새로 만들어진 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니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펠테펙은 큰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지 인류학 박물관만이 아닌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인류학 박물관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무료였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라고 생각했는데 공사 중이라 무료였던 걸 까먹고 그냥 무료라고 생각해서 가서 돈 내고 봤죠. 자, 어찌되었건 일단 왔으니 열심히 봐야겠죠. 사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영상이 넘어갈 수 있도록 편집을 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구경하시듯 보셔도 될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류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저는 항상 이런 부분이 궁금했었는데요. 그래서 더욱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이곳 인류학 박물관에서는 근거 있는 근거들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부터 제대로 된 설명과 증거들까지 있으니 아이들 혹은 어른들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복원해 놓은 모습 역시 볼 수 있는데요. 글만이 아닌 직접적인 것들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계신 것들은 인류의 진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하고 있지만 분명 과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루 정도 시간을 내어 천천히 한 번쯤 본다면 아마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고 빠르게 넘어가니까 어느 정도 볼만 하시지 않나요? 다음은 멕시코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멕시코는 여러 문명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마야 문명 역시 존재했으며 지도만으로 그 다양함을 알 수 있죠. 여전히 각자의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문명, 문화에 대한 부분은 깊게 공부하지 않고서 이야기하기엔 어려운 거죠.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보존과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무료로 들어갔을 당시에 이 태양의 돌이 공사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태양의 돌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이 태양의 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돈을 내고 제대로 봤으니 만족합니다. 24톤, 직경 3.54m라는 거대한 모습이지만 의미 또한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스테카 문명의 시간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는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표현한 모습이 인간인지 신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그들의 생각이나 느꼈던 것을 잠시나마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전부 하나의 공간에서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각 문명과 시기에 따라 몇 개의 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둘러보시면 기본적으로 3시간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지하에는 그들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데요. 죽은 왕을 묻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3시간이 필요한 만큼 아마 볼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영어랑 스페인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예술이라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사람마다 너무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들은 수많은 그림 중에 제가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림들 뿐이고요. 음악과 함께 조용히 감상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멕시코 시티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끝이 났습니다. 인력박물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흥미있고 재미있는 그리고 배울 게 많은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산 미겔 데 아엔데라는 곳으로 갑니다. 항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그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차오차오 바이바이.